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 생활입니다. 오늘은 소이 캔들로 예쁜 하트 캔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두둥. 하얀색으로 밑에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여름맞이 하늘 색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흰색을 조합해서 조그만한 하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두둥. 집에서 한 3-4시간 정도 간단하게 태울 수 있는 티라이트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소이 캔들 재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왁스는 1kg에 한 6,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종류가 많으니까 잘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왁스를 옛날에 우리 비누 만들기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몰드에 넣어서 예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담아주셔도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컨테이너 용기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왁스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컨테이너 용기에 맞는 심지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재료를 구매하실 때 용기하고 심지를 잘 보시고 고르셔야 돼요. 이게 몇 온즈짜리냐에 따라서 심지의 사이즈가 달라지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심지를 붙였을 때 이 컨테이너 용량보다 심지가 작다. 그러면 캔들이 이 끝까지 타지 않고 이 가운데만 쏙쏙 파이면서 타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이 컨테이너 용기보다 심지 사이즈가 크면 열이 더 많이 전달이 되니까 이 용기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초기 때문에 향을 넣고 싶은 분들은 향을 역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히또 향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드는 김에 서비스로 이 티라이트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티라이트에 맞는 심지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왁스를 녹여주는 단계입니다. 역시 비누랑 마찬가지로 중탕을 해줄 거고요. 필요한 양의 왁스를 부어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누는 통째로 돼 있었잖아요. 대신에 얘는 이렇게 잘게 잘려져 있기 때문에 녹이는데 빨리 녹아요. 역시 오늘도 중탕으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중탕 아시죠? 끓는 물에다가 담그시면 돼요. 여기에다 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 중탕을 하는 동안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에 이제 심지를 먼저 붙여줘야 됩니다. 이 심지는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여서 바닥에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양면 테이프를 못 썼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루건이나 다른 풀? 집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 도톰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셔야 오래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센터를 잘 맞춰서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을 뜯지 마시고요. 가운데만 이렇게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집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얘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죠?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티라이트에다가도 아까처럼 심지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티라이트 가운데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를 다 붙여주시면 돼요. 중탕을 해주었습니다. 다 녹은 게 보이시죠? 역시 이제 온도를 재줘야 됩니다. 비누를 할 때도 좀 온도를 낮춘 다음에 향을 탔잖아요. 역시 이 향초를 만들 때도 동일합니다.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준 다음에 향을 섞을 거예요. 70에서 75도 정도 됐을 때 향을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향은 역시 저희가 녹인 용량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한 용량이 한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역시 계량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산 뚜껑 이 정도만 넣을게요.
다음에 열심히 저으면 됩니다. 아, 향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부으셨으면 몰드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지금 한 5개 정도 부었어요. 이제 색소를 조금씩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는 진짜 금방 짙어지니까요. 진짜 조금씩 묻혀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쑤시개 끝에 이렇게 살짝 파란색을 묻힌 다음에 넣어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방울을 떨어뜨렸더니 엄청 진하게 됐네요. 역시 몰드에 부을 때는 꽉 차게 붓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이미 색을 많이 섞어버렸으니까 녹인 왁스를 좀 더 섞어서 연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얘를 먼저 부어줄 거예요. 얘가 굳으면 나중에 하얘질 거예요. 이렇게 티라이트에 신지를 다 묻히신 다음에 역시 향이랑 색소를 섞은 왁스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티라이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소를 아무것도 안 섞은 건 이렇게 투명하게 하얗게 나왔고요. 조금 섞은 건 이렇게 하늘 색깔이 나왔고 마지막에 찹찹이가 이쑤시개에 식용색소를 묻혀서 이렇게 슉슉 저어줬어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마블링이 된 캔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따 준비해 놓으시면 저희 다음번에 찍을 거랑 조금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짜잔! 그럼 아까 준비해 둔 게 다 굳었습니다. 이렇게 흰색 투명하게 만들어져서 굳었고요.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었더니 약간 습기가 찼어요. 깔끔하게 하얀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몰드에서 굳힌 이 하트들 혹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리콘 몰드는 하나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누 만들 때 써도 되고 에탄올 있으니까 소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다용도로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자, 나뭇가지 위력이 대단한 것 같네요. 자, 이제 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을까 좀? 이렇게? 이렇게 만든 하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신지를 적정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자,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저희가 또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보시고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시면 돼요. 어디 붙여볼까? 여기 붙일까? 됐다. 그럼 오늘 예쁜 소이 캔들 만들기는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이렇게 만들어서 DP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눅눅한 날씨에 한 번씩 집에 피워서 향도 내주시고 습기도 날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